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넘는 대한민국의 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력 산업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전체를 말씀드린 거 다 설명하기는 솔직히 아마 저희랑 워크숍을 가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다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 그 중에서도 네. 지금 가장 100세 세대, 120세 세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초고령화 시대에 더욱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레드바이오 부분 또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분야를 좀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러면 이 분야가 왜 우리나라 미래를 끌고 갈지 그다음에 왜 이게 세계들이 전 세계들이 바이오 산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지 그럼 우리가 이 핵심 동력들을 산업들을 다음에 국가기관 산업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관련된 부분을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 주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산 폐암 치료제가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먹거리. 이제는 뭔가 산업에서 크게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로소. 아니 아까 전에 그 보는데 이 민상 씨가 유독 오늘따라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여기 여기 놓는 거 놓는 거. 야, 뉴스 보고 그러니까 살 빼는냐? 오, 살 빼진다고? 아,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러다 얘기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쌤께서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많이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성의약품이라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합성의약품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 구조로 합성을 하고 해서 만든 약이 우리가 이제 합성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드셨던 감기약 그 약들이 감기약, 소화제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의약품, 합성의약품입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은 뭐냐면 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뭐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세포에서 나오는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것들. 저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죠. 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군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뭐 저도 맞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전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로 보면 한 1,700조 정도에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규모입니다. 와, 크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점점 이제 커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점점 다 따라잡네. 이야. 점점 커지네. 이러다가 진짜 거의 뭐 반반 되거나 예. 이 추세대로라면 역전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 가능성은 2030년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합성 의약품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 6년간 거의 연평균 9%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029년도에는 약간 하나로 천조 정도의 시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노다지네요, 선생님. 노다지.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다 약만 먹잖아. 노다지네, 이거.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건강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오 의약품의 장점이 뭔가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이 치료 효과도 좋고 경제성도 물론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장기 복용을 하면 내성이 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약간 부작용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하면서 이제 합을 맞추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질환에 딱 타겟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들은 그 세포에 정확하게 딱 질환에 딱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타겟 할 수 있는 그런 약소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신약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게 저도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 그럼 가끔 보면 뉴스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슨 무슨 약을 만들어 봐 이러면 오 뭐가 나오나? 안 나와. 한참 걸려. 네, 이게 뭐 몇 쌍 뭐 네. 실험도 많이 뭐 이런 거만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겁니까? 아, 이게 신약 개발이 참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은 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발견하고 나서 나오는 네. 거지.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재개발 뭐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개발 15년, 나와요? 20년 걸려. 아, 부동산도 기다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이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조요? 그러니까 예, 바이오 의약품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면 저 기술적 장벽이 높은지를 우리가 신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처음에는 그 약이 세포 단위, 그러니까 뭐 항암 세포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거쳐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향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임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 게 일상. 그다음 이상은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3상은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환자 수를 아주 많이 해서 보는 게 3상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까지 다 끝나게 되면 승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제조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바이오 주식을 보면은 예. 아, 뭐 일상 통과하나요? 예, 예. 하다가 통과 안 되면 주식 확 떨어지고 예, 예. 뭐 이상 통과하나요? 통과하면 예. 주식이 확 오르게 예, 예. 되거든요. 저 임상 과정이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미국의 글로벌 시장의 200대 기업의 통계를 놓고 보면 임상 일상 성공 확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아, 3분의 1. 세 개 중에 안 되네요.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상이 일상 성공한 물질이 네? 이상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게 45%입니다. 아, 그러면 수학 들어가야 되네요. 35%를 통과해서 45%를 넘어서. 그다음에 이상 성공한 게 3상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게 60%예요. 그러니까 3상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60%밖에 안 되네. 성공 확률밖에 없는 것이. 야. 네.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그럼요. 들리거든요. 예. 10년 뭐 1조 이렇게 됐는데 3상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똑 떨어지면 거기도 100%가 아니구나. 그 기간과 다시 원점으로 해요, 그럼. 그러니까 원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임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약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독성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나오거나 그렇지만은 질환을 잘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는 거는 인허가거든요. 인허가? 그 물질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질환에 이 약물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임상 3상 실패했다고 그게 나쁜 약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질환군을 바꿔서 또다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 다들 FDA, FDA 이렇게 다 달려가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글로벌 제약 시장이 아마 미국 시장이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DA를 통과해서 했다. 거기에 시장을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을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미 FDA가 신약 개발 과정상에 많은 키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